안녕하세요. 책 읽기로 행복을 전하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작품은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참다운 삶의 의미와 선함과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는 작품으로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 사람이 인간으로서 품고 있는 세 가지의 그 무엇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의 내부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편안한 시간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집도 땅도 없는 구두 수성공 시몬이 어느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는데 구두를 만들거나 수선해서 버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다. 하지만 빵값은 터무니없이 비쌌고 구두 수선비는 지나치게 쌌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 안 되는 수입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 구두 수선공에게는 모직 외투가 한 벌 있었는데 아내와 번갈아 가며 입어야 했다. 그러나 그조차도 낡아서 누더기가 된 지 오래였기 때문에 그는 2년째 새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사기 위해서 잔뜩 벼르고 있었다. 겨울이 오기 전 구두 수선공은 가까스로 약간의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아내의 장롱 속에는 3루블짜리 지폐가 있었고 마을 농부들에게 구워준 돈도 5루블 20코페이크나 되었다. 이렇게 돈이 모이자 그는 양가죽을 사기 위해서 마을로 갈 준비를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그는 무명과 솜으로 만든 아내의 재킷을 걸치고 그 위에 다시 두꺼운 모직 외투를 껴입었다. 3루블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넣은 뒤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지팡이도 만들었다. 길을 떠나며 그는 생각했다. 사람들한테 빌려줬던 5루블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3루블에 보태면 양가죽을 사서 겨울 코트를 만들 수 있겠어. 마을에 도착한 구두 수선공은 한 농부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농부는 외출 중이었고 농부의 아내는 일주일 안으로 남편을 통해 돈을 보내겠다는 말만 전할 뿐 돈은 갚지 않았다. 그는 빈손으로 또 다른 농부의 집을 방문했다. 그러나 그 농부 역시 하늘에 맹세코 돈이 한 푼도 없다며 장화를 고친 값 20코페이카만 건네주었다. 구두 수선공은 어쩔 수 없이 외상으로 양가죽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피 장수는 이를 거절했다. 돈을 먼저 가지고 오셔.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걸로 줄 테니. 아, 외상값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도 잘 알잖소. 결국 구두 수선공이 받은 것이라고는 고작 구두 고친 값 20코페이카와 어느 농부가 꿰매달라고 부탁한 낡은 펠트 장화뿐이었다. 양가죽은 사지도 못하고 헛쓰고만 한 구두 수선공은 속이 몹시 상해서 가진 돈 20코페이카를 보드카 마시는데 몽땅 사용해버렸다. 그러고는 터덜터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침에는 날씨가 제법 쌀쌀했는데 술이 한 잔 들어가자 외투를 입지 않아도 몸이 후끈해졌다. 구두 수선공은 한 손에 든 지팡이로 단단하게 얼어붙은 땅을 두드렸고
다른 한 손에 든 펠트 장화를 허공에 휘두르며 혼잣말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모피 외투 같은 거 입지 않아도 따뜻하기만 하네 뭐. 한 잔 마셨더니 온몸이 확 달아오르는 게 양가죽 외투 따위는 없어도 되겠어. 암, 난 사내 대장부야. 그 따위 외투 없어도 살 수 있어. 평생 그런 것 따윈 필요 없다고. 하, 참. 하지만 마누라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군. 아, 골치 아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놈들은 늘 날 업신 여긴단 말이야. 두고 보자. 돈을 빌려가 놓고 이번에도 안 주면 내 놈 모자를 벗겨 가지고 올 거야. 아, 도대체 이게 뭐람? 이씩 코페이카씩 찔끔찔끔 주고 말이야. 그걸로 술 마신 것 외에 뭘 할 수 있겠어? 자기가 곤란하다고 나까지 곤란하게 만들면 어떡하라는 거지? 자기는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뭐든지 다 있지만 내가 가진 거라곤 이 외투 한 벌뿐인데. 그리고 그놈은 농사를 지어 빵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만 난 당장 돈을 주고 사야 할 형편이고 말이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일주일에 빵값만 3루블이 들고 집에 돌아가면 빵도 없을 테니 적어도 1루블 50코페이카는 내놔야 한다고. 그러니까 당장 나한테 돈을 갚으란 말이야. 씩씩거리며 걷던 구두 수성공은 이윽고 길모퉁이에 있는 교회에 이르렀다. 그때 구두 수성공의 눈에 교회 근처에서 뭔가 하얀 물체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살펴보았지만 이미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해 주위가 어두워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 바위 같은 건 없었는데 혹시 손가? 아니야, 짐승 같아 보이지는 않아. 머리는 사람 같은데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하얀걸? 더구나 사람이 이런 데 있을 리가 없지. 구두 수성공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점점 그 형상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형상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틀림없는 사람이었다. 벌거벗은 몸으로 교회 벽에 기대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구두 수성공은 갑자기 겁이 덜컥 났다. 저런, 누군가가 이 남자를 죽이고 옷을 벗겨간 모양이군. 괜히 가까이 갔다가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 구두 수성공은 그곳을 그대로 지나치기로 마음먹고 남자의 모습이 더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모퉁이를 지나칠 때쯤 구두 수성공이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그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더욱더 겁이 나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번 가까이 가볼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지나쳐갈까? 혹시 곁에 갔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지금 나는 저놈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있을 리 없어.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무섭게 덤벼들어 내 목을 졸라버릴지도 몰라. 그러면 난 꼼짝없이 죽는 거야. 목 졸려 죽지는 않더라도 결국 좋지 않은 일을 당할 게 뻔해. 만일 돕는다고 해도 저 벌거숭이를 어쩐담? 내 옷을 벗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버리자. 구두 수성공은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교회를 거의 벗어났을 무렵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양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길 한복판에 멈춰서서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시몬, 도대체 넌 뭘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 죽어가고 있는데 겁이나 집어먹고 슬그머니 도망치려고 하다니.
내가 무슨 부자라도 된다고 가진 재산을 빼앗길까봐 겁을 낸단 말인가? 시몬, 이건 옳지 않은 행동이야. 단단히 결심한 구두 수성공은 발길을 돌려 사내에게 다가갔다. 구두 수성공 시몬은 벌거벗은 남자 곁으로 다가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는 젊은 남자였다. 그래서인지 몸은 튼튼해 보였고 다행히 얻어맞은 흔적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몸이 꽁꽁 얼어붙어 덜덜 떨고 있었다. 젊은이는 벽에 기대앉은 채 시몬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약해질 대로 약해져 눈을 뗄 힘조차 없는 것 같았다. 시몬이 한 걸음 더 다가가자 젊은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 고개를 돌려 시몬을 똑바로 쳐다보는 젊은이의 눈빛이 시몬의 마음을 움직였다. 시몬은 들고 있던 펠트 장화를 땅바닥에 팽개치고 허리띠를 풀어놓은 다음 서둘러 외투를 벗었다. 젊은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걸 입어요. 자, 어서. 시몬은 젊은이를 부축해 일으켰다. 젊은이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키도 훤칠하고 몸도 깨끗했으며 손발도 거칠지 않았다. 잘생긴 얼굴은 기품 있는 인상을 주었다. 시몬은 젊은이에게 외투를 입혀주려 했지만 팔을 소매에 잘 꿰지 못했다. 그는 직접 젊은이의 두 팔을 외투에 끼워주었고 옷자락을 여민 다음 허리띠를 매주었다. 시몬은 자신이 쓰고 있던 낡은 모자도 벗어서 젊은이에게 씌워주려다가 그랬다가는 자신이 너무 추울 것 같아 다시 썼다. 난 머리칼이 거의 없지만 이 젊은이는 머리숱이 많으니 괜찮을 거야. 그보다는 신발을 신겨주는 게 낫겠군. 시몬은 젊은이를 앉히고 펠트 장화도 직접 신겨주었다. 이젠 됐네. 자, 좀 움직여서 몸을 녹여야지. 뒷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든 될 거야. 그런데 자네 걸을 수는 있겠나? 그러나 젊은이는 부드러운 눈길로 시몬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없었다. 왜 아무 말도 없는 거지? 여기서 그냥 겨울을 지낼 셈인가? 집으로 돌아가야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기운이 없으면 이걸 집게나. 자, 걸어보게. 걸어봐. 젊은이는 시몬을 따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빠른 걸음은 아니었지만 뒤처지지도 않았다. 함께 길을 걷던 시몬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자네는 도대체 어디서 왔나?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렴 이 마을 사람이라면 내가 다 아니까. 왜 이런 데까지 왔지? 그것도 교회 모퉁이의 말이야?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어떤 나쁜 녀석들이 이런 짓을 한 게지. 아무도 제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네 좀 쉬어야 할 텐데 어디로 갈 생각인가?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시몬은 조금 놀랐다.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말씨도 공손한 이 젊은이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긴 세상에는 말 못할 일도 많지. 시몬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 우리 집으로 가는 게 어떤가? 몸을 좀 녹일 수 있을 걸세. 그렇게 두 남자는
나란히 시몬의 집을 향해 걸었다. 찬바람이 시몬의 셔츠 속으로 스며들었다. 술기운이 가시니 점점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시몬은 코를 훌쩍거리며 몸에 걸친 아내의 재킷을 잔뜩 여미다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람? 모피 외투를 마련하러 갔다가 외투는커녕 벌거숭이 젊은이까지 달고 가다니 마뜨리오나가 잔소리 꽤나 하겠는걸.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자 시몬은 다시 침울해졌다. 하지만 곁에서 함께 걷고 있는 이 낯선 젊은이를 바라보니 교회 뒤에서 자신을 쳐다보았던 그 시선이 생각나서 공연히 가슴이 벅차올랐다. 시몬의 아내는 바삐 집안일을 마쳤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도 했다. 대강 일을 끝내놓은 그녀는 홀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빵은 언제 굽지? 오늘 구울까? 아니면 내일 구울까? 빵은 아직 큰 덩어리가 하나 남아있기는 했다. 시몬이 점심을 먹고 온다면 저녁은 그리 많이 먹지 않겠지? 그러면 내일 먹을 빵은 이것으로 충분할 거야. 마트리오나는 빵 조각을 만지작대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빵을 굽지 말아야겠다. 밀가루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걸로 금요일까지 버텨봐야겠어. 마트리오나는 빵을 치운 뒤 식탁에 앉아 남편의 낡은 셔츠를 기우며 남편이 어떤 양가죽을 사올지 상상해 보았다. 모피 장수한테 속지는 않았겠지? 사람이 워낙 어수룩해서 말이야. 남을 조금도 속일 줄 모르고 오히려 어린아이에게도 속는 사람이니. 하지만 8루블이면 적지 않은 돈이니까 좋은 가죽을 살 수 있을 거야. 최고급 모피는 아니더라도 일반 모피 외투는 만들 수 있겠지. 지난 겨울에는 모피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강가에도 못 가고 산에도 갈 수 없었지. 바로 오늘만 해도 그이가 옷을 몽땅 입고 나가버리니까 나는 걸칠 옷이 하나도 없잖아. 아, 그런데 왜 이렇게 늦는 걸까? 일찍 떠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이 양반이 혹시 술 마시고 있는 건 아니야? 바로 그때 현관 계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트리오나는 기우고 있던 낡은 셔츠에 바늘을 꽂아놓은 채 현관으로 나갔다. 현관에는 시몬, 그리고 펠트 장화를 신은 낯선 젊은이, 이렇게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이런, 역시나 마시고 왔군. 마트리오나는 남편에게서 단번에 술기운을 느꼈다. 남편은 외투도 입지 않고 겉옷만 걸친 채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말없이 풀죽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본 마트리오나는 속이 상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휴, 그 돈으로 몽땅 마셔버렸군. 얼굴도 모르는 거지랑 퍼마신 것도 모자라서 집에까지 끌고 오다니. 마트리오나는 일단 두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다가 생판 모르는 젊은 사내가 부부의 하나뿐인 외투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외투 안에 셔츠도 입지 않았고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다. 집안에 들어선 젊은이는 제자리에 가만히 선 채 움직이지도 않고 고개도 들지도 않았다. 마트리오나는 그가 분명 무슨 잘못을 저질러 겁먹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린 채 화덕 쪽으로 떨어져 서서 두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시몬이 모자를 벗고 태연스레 걸상에 앉으며 말했다. 여보, 마트리오나,
어서 저녁 차려줘야지. 그러나 마트리오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화덕 옆에 우뚝 서 있을 뿐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을 번갈아가며 쳐다보기만 했다. 시몬은 마트리오나가 화가 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젊은이의 손을 잡고 자리로 안내했다. 자, 앉아요. 저녁을 들어야지. 젊은이는 의자에 앉았다. 식사는 아무것도 마련해 두지 않았소? 그러자 마트리오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소리쳤다. 만들긴 했지만 당신이 먹을 건 없어요. 당신은 염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피를 사러 간다던 사람이 모피는커녕 술이나 퍼마시고 그것도 모자라 웬 벌거숭이까지 데리고 오다니. 당신들 같은 주정뱅이한테 줄 저녁은 없다고요. 마트리오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먼저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니오? 그러자 마트리오나는 발끈했다. 돈은 어디에 썼는지 말해봐요. 시몬은 외투 주머니를 뒤져 지폐를 꺼내 펼쳐 보였다. 돈은 여기 그대로 있어. 그리고 트리포노프에게서는 돈을 받지 못했고 오늘은 돈이 없으니 내일 꼭 주겠다고 그럽디다. 마트리오나는 기가 막혔다.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모피도 사오지 않았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외투마저 생판 모르는 벌거숭이에게 입혀서 집까지 데려오다니. 마트리오나는 시몬이 식탁 위에 올려둔 지폐를 잡아채며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어느 누가 벌거숭이의 술주정뱅이에게까지 누가 밥을 먹여주겠어요? 여보, 말 좀 조심해요. 먼저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당신 같은 주정뱅이한테서 무슨 말을 들어요? 나는 처음부터 당신 같은 주정뱅이한테 시집오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주신 옷감도 당신이 술값으로 몽땅 날려버렸죠?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모피 사러 간다더니 아, 그 돈을 전부 술 마시는 데 쓰고. 시몬은 아내에게 술값은 고작 20코페이카 뿐이었으며 어디에서 이 사람을 만났고 어떻게 데리고 오게 되었는지 설명하려고 했지만 마트리오나는 그에게 말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마트리오나는 쉴 새 없이 엄청난 잔소리를 쏟아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0년 전의 일까지 들춰내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이 말 저 말을 퍼붓던 그녀는 시몬에게 달려들어 그가 입고 있던 재킷의 옷소매를 붙들고 늘어졌다. 내 옷 이리 줘요. 한 벌밖에 없는 내 옷을 뺏어 입고서 염치도 없지. 어서 이리 내요. 이 못난 인간 같으니. 시몬이 아내의 무명 재킷을 막 벗으려는 찰나 마트리오나가 한쪽 소매를 힘껏 잡아당기는 바람에 재킷의 솔기가 우두둑 뜯겨나가고 말았다. 마트리오나는 소매가 뜯긴 재킷을 빼앗아 뒤집어 쓰고는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나가려던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속이 무척이나 상하기는 했지만 이 낯선 젊은이가 누군지 알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마트리오나는 제자리에 서서 말했다. 만약 저 젊은이가 좋은 사람이라면 저런 꼴을 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셔츠도 입고 있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좋은 일을 한 것이라면 어디에서 이 젊은이를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내게 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계속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소. 교회 옆에 이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완전히 얼어붙어 있더군.
여름도 아닌데 벌거벗은 몸으로 말이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로 보내신 게 틀림없소.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죽고 말았을 테니. 그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소.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게 당연하잖소. 그래서 우리 옷을 입혀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요. 맞들요나, 당신도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 봐요. 이 젊은이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 법이지만 말이오. 맞들요나는 다시 욕을 퍼부으려다 낯선 젊은이를 쳐다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왠지 모를 평온한 기운이 맞들요나를 휘감았기 때문이다. 젊은이는 의자 끝에 죽은 듯이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답답한 듯 줄곧 눈을 감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맞들이오나가 잠시 침묵을 지키자 시몬이 말을 이었다. 맞들이오나, 당신 마음엔 하나님도 없소? 이 말을 들은 맞들이오나는 다시 한번 낯선 젊은이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맞들이오나는 자신의 마음이 차츰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문 앞에 서 있던 그녀는 발길을 돌려 화덕이 있는 구석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 컵을 놓고 보리로 만든 음료를 가득 따랐다. 그러고는 마지막 남은 빵을 내놓은 뒤 나이프와 스푼을 건네며 그들에게 말했다. 어서 들어요. 시몬도 젊은이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이리 가까이 앉게, 젊은이. 시몬은 커다란 빵을 작게 잘라먹기 시작했다. 맞들이오나는 식탁 구석에 앉아 한 손으로 턱을 괴고서 낯선 젊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곧 그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민까지 느껴졌다. 그 순간 젊은이가 갑자기 기쁜 표정을 지으며 찡그렸던 얼굴을 펴더니 맞들이오나를 향해 빙그레 웃었다. 식사가 끝나자 맞들이오나는 식탁을 치우고 젊은이에게 물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왔어요? 저는 이곳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 옷을 벗겨갔나요?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네, 벌거벗은 몸으로 쓰러진 채 얼어 죽기 직전이었지요. 그런 저를 시몬 씨가 가엾게 여겨 입고 있던 외투를 저한테 입혀주시고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또 여기에 와서는 아주머니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먹고 마실 것을 주셨어요. 두 분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맞들이오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금 기어든 시몬의 낡은 셔츠를 가져다가 젊은이에게 주고 바지도 찾아 건넸다. 이거 받아요. 셔츠도 안 입은 모양인데 이거 입고 아무데나 편한 자리에서 자도록 해요. 침대 위든 화덕 옆이든지요. 젊은이는 외투를 벗고 셔츠를 입은 뒤 침대에 누웠다. 맞들이오나는 불을 끈 뒤 외투를 가지고 남편 곁으로 갔다. 외투 자락을 덮고 누웠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젊은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젊은이가 마지막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려 내일 먹을 빵이 없다는 것과 셔츠와 바지를 줘버린 일을 생각하면
물론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젊은이가 빙긋 웃던 모습을 떠올리니 어쩐지 마음이 평온해졌다. 마트리오나는 한참이나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시몬이 뒤척이는 소리를 듣고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시몬? 응?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렸는데 내일은 어떻게 하죠? 옆집 마리아나한테서 좀 빌려올까요? 그렇게 하구려.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소. 어떻게든 되겠지. 마트리오나는 한동안 그대로 누워있다가 다시 말을 꺼냈다. 저 젊은이는 나쁜 사람 같지는 않던데 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아마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시몬? 어? 우리는 이렇게 남을 도우려고 하는데 왜 남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시몬은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뭘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요? 라고만 대답하고는 돌아누워 잠을 청했다. 아침이 되어 시몬은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들은 아직 꿈나라 속에 있었고 아내는 벌써 옆집에 빵을 빌리러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어젯밤에 데려온 젊은이는 낡은 셔츠와 바지를 입은 채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제보다는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다. 시몬이 말을 걸었다. 이봐, 젊은이. 뱃속에선 먹을 것을 원하고 몸에는 걸칠 것이 있어야 하니 모든 돈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자넨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저는 할 줄 아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몬은 깜짝 놀라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도 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야. 사람은 뭐든지 배울 수 있다네. 네, 사람들 모두가 일하니 저도 일하겠습니다. 좋아, 그런데 자네 이름이 뭔가? 미하일입니다. 그래, 미하일. 자네는 자신의 이야기는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 뭐 묻지는 않겠네. 굳이 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사람이라면 반드시 일하면서 살아야 하네. 만약 자네가 내 일을 돕겠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도 좋아. 자네 생각은 어떤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고맙습니다. 무슨 일이든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시몬은 실을 집어들고 손가락에 감아 매듭을 지었다.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아. 자, 잘 보게. 미하일은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시몬처럼 실을 손가락에 감고 금방 매듭을 만들었다. 시몬이 실 끝에 왁스를 칠하는 방법을 보여주자 미하일은 그것도 한 번에 따라했다. 빳빳한 실을 바늘에 꿰어넣고 깁는 방법을 가르치니 이 일도 금세 익혔다. 미하일은 어떤 작업이든 금세 배웠으며 사흘째부터는 마치 지금까지 쭉 수선일을 해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쉴 새 없이 일하면서도 식사는 조금밖에 하지 않았다. 일하다가 휴식할 때는 조용히 앉아 천장만 바라보았다. 밖에도 나가지 않았고 필요 없는 말이나 농담 같은 것도 하지 않았으며 웃지도 않았다. 미하일이 유일하게 웃었던 때는 처음 왔던 날 마트리오나가 저녁을 대접했던 바로 그 순간뿐이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은 여전히 시몬의 집에 머무르며 함께 일했다. 그 1년 동안 시몬의 구두방에서 일하는 직공 미하일만큼
튼튼하고 멋진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없다는 소문이 퍼졌고 근처 다른 마을에서도 주문이 밀려들었다. 덕분에 시몬의 수입은 차츰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시몬과 미하일이 일하고 있는데 집 밖에서 요란한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창밖을 내다보니 삼두마차 한 대가 시몬의 구두방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집 앞에 멈춰선 마차에서 젊은 하인이 뛰어내려 마차의 문을 열었다. 그러자 마차 안에서 한눈에 보아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모피 외투를 걸친 신사가 걸어나와 시몬의 현관으로 올라서고 있었다. 이를 본 마트리오나는 급히 뛰어나가 문을 활짝 열고 손님을 맞이했다. 그 신사는 허리를 굽히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그 신사가 집 안에 들어와 허리를 곧게 펴자 그의 키는 머리가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컸고 그 거대한 몸집은 방 안을 가득 메울 정도였다. 일어서서 인사를 하던 시몬은 그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금껏 이렇게 거대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몬은 깡 말랐고 미하일 역시 여인 체격이었으며 마트리오나는 마치 장작개비처럼 가느다란 몸매였다. 그들의 눈에 비친 이 신사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 혈색이 좋은 얼굴에서는 반질반질 윤기가 흘렀고 황소처럼 굵은 목 때문인지 몸 전체가 마치 무쇠로 되어 있는 것만 같았다. 신사는 숨을 한 번 내쉰 뒤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누가 구두방 주인인가? 시몬이 나서서 말했다. 제가 주인입니다. 그러자 신사가 자신의 하인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어이, 페트카, 그 가죽을 좀 가져와. 하인이 달려가서 꾸러미 하나를 가져오자 신사는 그것을 받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풀어봐. 신사가 말하자 하인이 꾸러미를 풀었다. 꾸러미 안에는 가죽이 들어있었다. 신사는 그 가죽을 손으로 가리키며 시몬에게 말했다. 이봐, 수성공. 이 물건이 보이나? 예, 보입니다. 시몬이 대답했다. 그럼 이 물건이 어떤 건지 알아보겠어? 시몬이 가죽을 잠시 만져보고는 말했다. 좋은 가죽이군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아, 그야 물론 좋은 가죽이지. 자네는 한 번도 이런 가죽을 본 적이 없을 게야. 이건 독일제로 20루블이나 한단 말이야. 그러자 시몬이 겁을 집어먹고 말했다. 저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가죽을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뭐 그렇겠지. 그런데 말이야 자네 이 가죽으로 내 발에 꼭 맞는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예, 만들 수 있습니다, 나으리. 그러자 신사가 호통치듯 말했다. 만들 수 있어? 아, 물론 그래야지. 하지만 이것으로 누구의 장화를 만드는지 어떤 물건으로 만드는지를 반드시 명심해야 하네. 자네는 이 가죽으로 1년 내내 신어도 해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야만 해. 만약 자신이 있으면 맡아서 재단하고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손도 대지 말게. 그리고 미리 말해두지만 1년도 안 되어 바느질이 뜯어지거나 모양이 변하면 자네를 감옥에 넣어버릴 걸세. 그 대신 1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튼튼한 장화를 만든다면 자네한테 10루블을 더 주겠네. 시몬은 잔뜩 겁이 나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미하일 쪽을 힐끔 쳐다보고는 그를 팔꿈치로 쿡 찌르면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미하일, 어떻게 하지? 그러자 미하일은 그 일을 맡으라는 듯이 시몬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시몬은 미하일의 뜻에 따라 1년 동안 모양이 변치 않고 이음매도 터지지 않을 장화를 주문받았다. 신사는 하인을 부르더니 신고 있던 왼발의 장화를 벗기게 하고 다리를 쭉 내밀었다. 자, 그럼 치수를 재개라. 시몬은 한자 반 정도 길이의 종이를 잘라서 구김을 잘 폈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신사의 양말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앞치마로 손을 닦고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발바닥에 치수를 잰 뒤에 종아리를 재려고 했지만 그 종이로는 신사의 종아리 치수를 도저히 잴 수가 없었다. 그의 종아리가 통나무만큼이나 굵었기 때문이다. 종아리가 꼭 끼지 않게 잘 좀 재보게. 신사의 말에 시몬은 다른 종이를 덧붙여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신사는 자리에 앉은 채 양말 속에 발가락을 꼼질꼼질 움직이며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미하일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제 밑에서 일하는 아주 훌륭한 수성공입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장화도 저 사람이 만들 겁니다. 그럼 이리 와서 자네도 분명히 좀 봐두게. 신사가 미하일에게 말했다. 1년간 신어도 끄떡없는 장화를 만들어야 하네. 알겠나? 시몬도 미하일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미하일은 신사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치 누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신사의 뒤쪽 구석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미하일은 그렇게 그곳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다가 갑자기 싱긋 웃더니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 사람 이거 뭐야? 싱글거리고 있는 게 꼭 실성한 사람 같군. 어쨌든 기한 내에 장화를 만들도록 해. 알겠나? 그러자 미하일이 말했다. 필요하신 때까지 만들어 놓겠습니다. 좋아. 신사는 장화를 다시 신고 모피 외투로 몸을 꼭 감싼 뒤 문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허리를 굽히는 걸 잊는 바람에 그만 문틀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신사는 욕설을 퍼붓고 이마를 문지르며 마차를 타고 떠났다. 신사가 떠나는 것을 본 시몬이 말했다. 정말 바위 같은 사람이군.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끄떡없을 것 같아. 문설주가 무너져 내릴 뻔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잖아. 그러자 마트리오나도 한마디 거들었다. 저렇게 호강을 하고 사는데 체격이 좋지 않을 리가 있겠어요? 저렇게 커다란 사람은 죽음의 천사조차 데려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시몬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일을 맡긴 맡았지만 조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네. 가죽은 고급인데다 손님도 무척 까다로우니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미하일, 자네는 눈도 밝고 이제는 솜씨도 나보다 나아졌으니까 자네가 치수대로 재단해보게. 나는 겉가죽을 만들 테니까. 그러자 미하일은 그 신사의 가죽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반으로 접은 뒤 가위로 재단을 시작했다. 마침 미하일 곁에서 그 모습을 본 마트리오나는 깜짝 놀랐다. 그동안 장화를 만드는 것을 자주 보아왔지만 미하일은 기존의 장화와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가죽을 둥글게 자르고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뭐라고 말을 하려다가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건 분명히 내가 장화를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일 거야. 뭐 미하일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겠지. 괜히 말 참견해서 방해하지 말자. 그런데 가죽을 자른 미하일은 그 한쪽 끝을 집어들고 장화를 만드는 겹실이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 때 쓰는 호실로 가죽을 깊기 시작했다. 마트리오나는 다시 한번 놀랐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하일은 그것을 열심히 꿰맸다. 그러는 동안 점심때가 되었다. 시몬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미하일이 그 신사의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허! 이게 대체 웬일이람? 미하일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손님은 굽이 높은 장화를 주문했는데 바닥이 없는 슬리퍼를 만들어 놓았어. 아, 이미 가죽을 못 쓰게 되어버렸으니 도대체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하지? 이런 비싼 가죽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충격을 받은 시몬은 미하일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이봐 자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지금 날 죽일 작정인가? 그 손님은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넨 도대체 뭘 만들어 놓은 건가? 시몬이 미하일에게 마구 잔소리를 하려는 찰나 초인종이 울리더니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한 남자가 구두방 앞에 말을 메고 있었다. 문을 열자 아까 그 신사를 따라왔던 젊은 하인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아까 그 장화 때문에 주인 마님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장화 때문에요? 무슨? 이제 그 장화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주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네? 뭐라고요? 여기를 나와서 댁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마차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차가 집에 도착해 주인님을 내려드리기 위해서 마차의 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주인님이 짐짝처럼 굴러떨어졌는데 이미 숨이 멎고 몸이 빳빳하게 굳어있었어요. 그래서 주인마님께서 제게 어르신이 장화를 주문했던 구두 수선공한테 이렇게 전하게 장화는 이제 필요 없으니 그 가죽으로 죽은 사람에게 신겨드릴 슬리퍼를 급히 만들어달라고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슬리퍼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미하일은 기다렸다는 듯이 탁자 위에 남은 가죽을 집어들고 돌돌 말아 뭉친 다음 만들어둔 슬리퍼를 툭툭 털어 앞치마로 닦아 하인에게 건네주었다. 하인은 슬리퍼를 받아들고 떠났다. 다시 세월이 흘러 미하일이 시몬의 집에서 일하게 된 지 어느덧 6년이나 되었다. 그러나 미하일은 처음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전히 아무데도 나가지 않았고 속에 있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그가 웃음을 띤 얼굴을 한 것도 단 두 번뿐이었다. 한 번은 맞들여나가 저녁을 차려주었을 때였고 남은 한 번은 장화를 주문하러 왔던 신사를 보았을 때였다. 시몬은 미하일이 마음에 쏙 들었다. 시몬은 이제 더는 그에게 어디에서 왔느냐는 질문 따위는 하지 않았고 다만 미하일이 떠나지 않기만을 원했다. 어느 날 온 식구가 집안에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아궁이에 냄비를 올려놓고 있었고 아이들은 의자 사이를 뛰어다니며 창밖을 내다보며 놀고 있었다. 시몬은 창가에서 구두를 꿰매고 있었으며 미하일은 다른 창가에서 구두 뒤축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시몬의 작은 아들이 의자를 넘어 미하일에게 달려와 그의 어깨에 매달리며 창밖을 가리켰다. 미하일 아저씨, 저것 좀 보세요. 어떤 아주머니가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애는 절름발이에요. 아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하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벌떡 일어나 창문 너머로 거리를 바라보았다. 시몬은 미하일의 행동에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밖을 내다본 적이 없었던 미하일이 처음으로 창문에 달라붙어 무엇인가를 열심히 쳐다보았기 때문이다. 시몬도 일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부인이 구두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부인은 모피 웨이트를 입고 두
두꺼운 쇼를 두른 두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여자아이 둘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닮은 얼굴이었다. 다만 한 아이는 맨발을 절룩이며 걸어오고 있었다. 구두방에 도착한 부인은 계단으로 올라와 문을 열고 두 여자아이를 앞세워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부인은 의자에 앉았다. 두 여자아이는 몹시 수줍음을 타는지 부인의 무릎에 꼭 달라붙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봄에 아이들한테 신길 가죽구두를 주문하려고 해요. 아, 그러세요?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의 구두를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무척 쉬운 작업이죠. 가장자리에 가죽을 대거나 천을 덧붙인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구두방에는 미하일이라는 아주 솜씨 좋은 수선공이 있거든요. 시몬은 미하일 쪽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미하일은 일손을 놓은 채 두 여자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미하일의 모습을 본 시몬은 몹시 놀랐다. 사실 두 아이는 모두 귀여운 얼굴이었다. 까만 눈동자에 도톰한 두 뺨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걸치고 있는 모피 외투나 숄도 고급스러웠다. 그러나 시몬은 미하일이 왜 두 여자아이를 마치 예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애절하게 응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시몬은 본분을 잊지 않고 여인과 이야기를 하며 가죽구두의 값을 흥정했고 값이 정해지자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부인이 다리가 불편한 여자아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말했다. 이 아이의 발에 맞춰서 두 사람 몫의 치수를 재주세요. 불편한 발을 먼저 재서 한 짝을 만들고 이쪽 발의 치수와 똑같이 세 짝을 만들면 됩니다. 이 두 아이들은 쌍둥이라 발 치수도 같답니다. 시몬은 다리가 불편한 아이의 치수를 재며 말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주 귀여운 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랬나요? 아니에요. 아이의 어머니에게 짓눌려서 그만. 그때 마트리오나가 끼어들었다. 이 부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이들이 누구의 아이인지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그럼 부인은 이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아니신가요? 네, 전 친엄마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제 양녀예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아이들을 예뻐하시는군요.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전 이 두 아이를 제 젖으로 키운걸요. 제게도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답니다. 하지만 죽은 제 아이도 이토록 가엾진 않았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들인가요? 그러자 부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6년 전의 일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일주일 새에 고아가 되어버렸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화요일에, 어머니는 금요일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에 태어났고 어머니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루밖에 살지 못했죠. 그때 저는 남편과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 부모의 이웃집에 살고 있었고 서로 뭐 가족처럼 지냈었지요.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혼자 숲에서 나무를 베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글쎄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사람 위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나무에 깔려 만신창이가 되었고 간신히 집으로 옮겨왔지만 곧 저 세상으로 가버렸죠.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주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바로 이 아이들이죠. 그녀는 가난한 데다 일가 친척도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았지 뭐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여인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이웃집에 찾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가엾게도 아이들 어머니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 아이 위로 쓰러지는 바람에 이 아이의 한쪽 다리를 짓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여인의 시신을 깨끗이 씻고 관을 만들어서 장례를 치렀어요. 모두 친절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갓난아이 둘만 남게 되자 고민에 빠졌죠. 이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었거든요. 마침 여자 중에 갓난아이를 가진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저는 태어난 지 8주밖에 안 되는 첫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의논 끝에 제게 이렇게 말하면서 두 아이를 부탁했죠. 마리아 아주머니, 아주머니께서 이 아이들을 당분간 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책을 세워보죠. 그래서 전 일단 건강한 아이에게만 젖을 물리고 다리가 불편한 아이는 잘 자라지 못할 것 같아서 젖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어린 영혼을 버려두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결국 이 아이에게도 젖을 먹이기 시작했죠. 제 아들과 두 여자아이, 이렇게 세 아이에게 동시에 젖을 먹였던 거예요. 저는 젊고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풍성한 젖을 주셨기에 가능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아이에게 한꺼번에 젖을 먹이다가 한 아이가 젖을 놓으면 남은 아이에게 다시 젖을 물리곤 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두 아이를 이렇게까지 길러주셨지만 정작 제 아이는 세 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 곁으로 가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더는 저희 부부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셨어요. 이제 살림살이도 차츰 나아져 지금은 여기에서 남편과 함께 방앗간 일을 하고 있어요. 벌이가 좋아져서 형편도 나아졌지만 저희가 낳은 자식은 없답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니 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겐 이 아이들이 꼭 필요하답니다. 부인은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마트리오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 참, 부모 없이는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나 보군요.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미하일이 앉아있던 구석에서 번개불처럼 번쩍이는 빛이 구둣방 안을 메었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니 미하일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무릎에 얹은 채 위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부인과 아이들이 떠난 뒤 미하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나 앞치마를 벗더니 시몬 부부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시몬 아저씨, 그리고 마트리오나 아주머니,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 분도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부는 미아일의 몸에서 빛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몬도 일어나서 미아일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미아일, 자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자네를 붙잡아둘 수 없다는 것도, 자네에게 일일이 캐물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네. 다만 하나만 대답해 주게. 내가 자네를 발견해서 집에 데려왔을 때 자네는 몹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가 집사람이 저녁을 차려주었을 때는 빙그레 웃으면서 밝은 표정을 지었지. 또 어떤 신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두 번째로 웃으며 기분이 더욱 좋아 보였어. 그리고 아까 그 여자아이들이 왔을 때 세 번째로 웃었고 자네의 온몸이 빛날 만큼 환해졌다네. 미하일, 말해보게. 왜 그런 빛이 자네 몸에서 나오는지, 왜 자네는 세 번 웃었는지 말일세. 그러자 미하일이 말을 시작했다. 제 몸에서 빛이 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세 번 웃었던 것은 하나님의 세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아주머니가 저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알게 되었고, 두 번째 진리는 부잣집 신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알았고, 또 조금 전에 두 여자아이를 보고 마지막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미아일, 자네는 무슨 죄를 지어 하나님의 벌을 받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진리는 무엇이었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나? 그러자 미아일이 대답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였던 제게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지시하셨죠. 그래서 이승으로 내려와 보니 그 여인은 병을 앓고 있었고 막 낳은 쌍둥이 딸까지 있었습니다. 두 아기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불러들이려 하시는 것을 눈치채고 흐느껴 울면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님, 제 남편은 바로 며칠 전에 숲속에서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겐 이 아이들을 길러줄 가족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영혼을 거두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제가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여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뒤에 한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젖을 물려주고 다른 아이는 그녀의 팔에 안겨준 다음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를 갓 낳은 어머니의 영혼을 빼앗아올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었고 그녀 자신은 이제 막 쌍둥이를 낳았으니 제발 자신의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애원하더군요. 아이들이 다 자라서 제 몫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이 아이들을 보살피게 해달라고,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도저히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빼앗아 오너라.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 다시 하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들였고 갓난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여인의 시신이 한 아이의 다리를 짓누르고 말았죠. 저는 여인에게서 빼앗은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마을 위를 날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제 날개를 부러뜨렸고 저는 지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인의 영혼만 하나님께 올라가고 저는 땅으로 떨어져 길가에 쓰러졌죠. 시몬과 마트리오나는 자신들이 그동안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준 사람의 정체를 알고는 두려움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미아일은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벌거벗은 채 혼자 들판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인간의 가난도, 추위도, 배고픔도 알지 못했는데 그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배가 고프고 몸이 얼어붙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들판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그곳을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이라도 피하려고 교회 벽에 기대어 있었죠. 날이 저물자 점점 더 배가 고파왔고 몸은 꽁꽁 얼어붙어 저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죠. 손에 신발을 든 한 남자가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지상에 떨어진 후에 본 최초의 사람이었기에 그 얼굴이 몹시 무서워서 얼굴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이토록 추운 겨울에 무엇을 입고 견딜지,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끊임없이 혼잣말을 하더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과 아내가 입을 모피 외투나 가족들에게 먹일 빵이 없어 걱정하고 있군. 이 사람이 배고픔과 추위로 죽어가고 있는 나를 도와줄 리 없어. 그렇게 말이죠. 그는 저를 보더니 이마살을 잔뜩 찌푸리고는 더욱 무서운 표정이 되어 제 곁을 지나갔습니다. 물론 전 실망했죠. 그런데 잠시 후 그 사람이 되돌아오더군요. 고개를 들고 그를 쳐다보았는데 아까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그 사람의 얼굴에 금세 생기가 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죠. 그 사람은 제게 다가오더니 저한테 옷을 입히고는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 여자가 우리들에게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자보다 더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 여자의 입에서 죽음을 부르는 도끼가 뿜어져 나오는 것만 같아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추운 거리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저를 내쫓았다면 그녀는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 얘기를 꺼내자 그녀는 금세 사람이 너그러워지더니 저녁을 준비해 주더군요. 제가 다시 그녀를 봤을 때 그녀의 얼굴에도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전 그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그때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진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기뻤기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모르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두 가지 말입니다. 제가 그 집에 산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뜯어지지 않는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 뒤에 제 친구인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천사였던 저 외에는 아무도 그 죽음의 천사를 볼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천사가 날이 저물기 전에 그 신사의 영혼을 데려가리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은 1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오늘 저녁까지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은 모르는구나. 그제야 비로소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후 이제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웃었습니다. 친구 천사를 만난 것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진리를 깨우쳐 주신 것이 기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답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여기 온 지 6년이 흘렀고 오늘 한 부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영혼을 거둔 여인의 아이들이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이 살려달라고 내게 애원했을 때 나는 그녀의 말처럼 부모가 없으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여인이 직접 젖을 물려 두 아이 모두 다 건강하게 자라지 않았는가. 그 부인이 자신의 배로 낳지도 않은 남의 아이들을 가엾게 여기며 눈물을 흘렸을 때 저는 그녀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도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제게 마지막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웃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천사의 형상이 드러나면서 미아일의 몸이 온통 빛으로 들러싸였다. 시몬과 마트리오나는 그의 모습에 눈이 부셔서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미아일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같았다. 천사 미아일은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 없었고 그 부유한 신사도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1년 동안 신어도 닳지 않는 장화인지 아니면 그날 저녁에 관 속에서 신을 슬리퍼인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사람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제가 앞날을 고민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남자와 그 아내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저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 고아가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모두가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한 여인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가엾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자신을 돌보고 앞날을 계획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하며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능력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모두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가르쳐 주셨지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웅장한 소리에 시몬의 집이 흔들리고 천장이 갈라지면서 갑자기 한 줄기 불기둥이 땅에서 치솟아 하늘까지 솟구쳤다. 시몬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미하일의 어깨에는 날개가 돋아났고 천사 미하일은 하늘로 날아올라갔다. 시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
집은 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었고 집안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